안녕하세요. 이렇다 24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는 마돈나인데요. 혹시 제 이름을 잊어버리셨나 싶을 정도로 예, 제가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대상포진도 걸렸었죠. 그게 백신 후유증으로 예상되는? 예, 예상되는. 그렇죠. 이게 확신하면 안 되지. 제가 살면서 대상포진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는데 화이자 맞고 3일 만에 대상포진에 걸렸고 그 옛날에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남성도 걸렸다고. 네네네. 네. 제가 인터넷 찾아 선생님이 또 보내줬어. 그런 사례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푹 잘 쉬었고요. 예,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너무 이제 정신없이 일정을 또 소화하느라고 그날 방송 녹음인지도 모르고 제가 지방가에 속초가 있어가지고 지방에 일하러 가가지고 카디가 좀 했죠.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좀 단디 차려서 오늘은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자, 오늘 그 시간이님 오셨는데요. 혹시 뭐 무슨 얘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뭐 그 선진국 우리나라가 선진국 됐는데요. 맞아요. 네. 그때 하여튼 7월인가요? 네. 우리나라가 유엔 무역회의에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된 거죠. 네. 공식적으로. 뭐 이 말씀은 찬희 쌤이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 되는 과정. 어쨌든 선진국 됐어요. 그래서 선진국 아, 좋은 되면 건가요? 네, 선진국 되면 네. 뭐 좀 달라져서 뭐 해야 될 게 있지 않나? 뭐 좀 뭐 국뽕스러울 수도 있으나 국뽕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요. 하여튼 과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하도 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갑자기 선진국 얘기 나오니까 되게 신선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가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의 꿈은 선진국이었잖아요. 늘 개발도상국에 있었고 저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우리는 개발도상국인 상태에 있었잖아요. 도대체 언제 선진국이 되냐. 뭐 3만 불 시대가 되면 선진국이다. 너무 그 됐는데 이걸 진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 기업들이 네. 왜 수출을 많이 하면 옛날에 수출탑 이래갖고 뭐 금탑 산업훈장, 은탑 산업훈장 이렇게 주고 그랬잖아요. 네. 선진국이 되고 싶은 몸부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 과정을 천천히 예. 좀 알려주세요. 예, 그 7월 왔습니다. 7월. 유엔의 산하국인 유엔 무역개발회의. 영어로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니까 그걸 줄여서 웅크타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거 웅크타드 참 이건 좀 낯선데 근데 낯설죠. 네. 이거 사회책에 나와요. 근데 왜 낯서냐? 네. 제가 장학회 줄 나갔었는데 고등학교 때. 네. 이게 문제로 나왔는데 내가 틀렸어. 그래요? 네. 진짜 기억이 많이 남겠다. 네. 진짜 기억. 절대 잊을 수가 없어. 진짜 잊을 수가 없어. 요거를 내가 틀려서 1등을 못했어요. 아, 그럼 뭐 아이고. 요거 맞춘 친구가 그래서 1등이 됐고 지금 이제 변호사로 이제 티모 변호사에서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엄청 억울하시겠네. 네, 웅크타드 갑자기 기분 나빠지네요. 네, 어쨌건 이게 이제 이름이 한국말로 하면 뭐 그 뭐 어떻게 UN 무역 개발 회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좀 발전한 선진국들이 네. 후진국의 경제 개발과 발전을 돕는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이렇게 격차 있지 않습니까? 네. 북쪽 나라는 좀 선진국이고 남쪽이라는 그러면 이제 후진국을 말하는데 북쪽 국가, 예, 이른바 글로벌 노스라 그러죠. 북쪽에 주로 위치한 선진국이 남쪽을 도와라 그런 건데요. 원래 설립할 때부터 나라 군을 4개 군으로 나눴어요. A군, B군, C군, D군. 네네. A군이 뭐냐? Asian and African countries예요. 아시아, 아프리카의 후진국들. 네. 그럼 우리가 여기 속해 있었겠죠? A. 우린 그 당시에 당연히 A죠. 여기 있지 않았을까요? 그다음 B. B가 이제 developed countries, 선진국 그룹이에요. 네. 선진국만 따로 있어요. 선진국은 지역과 관계 없어. 그냥 선진국. 네, 그다음에 C는 중남미 후진국. D는 러시아와 동구권, 당시에는 공산권이었겠죠. 이렇게 A, B, C, D로 돼 있었는데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설립 때부터, 이 웅크타드 설립 때부터 A였던 한국이 B로 승격! 짜잔짠!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지금 이제 시관이님이 얘기하는 선진국의 예, 개념이다. 네. B그룹에는 그럼 몇 개 나라가 예,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감으로써 네. 31개국이 32개국이 됐습니다. 네. 몇 개 안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이게 들어간 게 뭐 그렇게 엄청난 건지는 잘 모르겠네. 어, BTS가 무슨 뭐 상 타는 거 그런 거죠 뭐. 아, 그게 더 엄청나죠. BTS가 상 탄 게 더 엄청나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닌가? 아미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아미는 아니지만. 예, 네, 근데 네. 뭐 그룹의 뭐 국가의 무슨 이익 뭐 이런 거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뭐 국가 이익 관점에서 볼 때는 네. A 그룹 A 개도국에 있는 게 무역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점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낫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무역상의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핵심이 뭔가면 웅크타드 설립 이래 B로 승격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무후무하다. 이전도 없었고 이유도 아니, 없었고. 그럼 그 설립이 언제 됐다 그랬죠? 60년대. 아,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네. 64년에 설립해가지고 지금 2021년 될 때까지 네. 한 번도 그렇게 승격된 나라가 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영원히 선진국, 네. 후진국은 영원히 후진국인데 네, 대한민국이 네. 이걸 깼다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언론에서 세게 보도를 안 했는지 지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약간. 네. 아니, 근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웅크타드가 이제 무역회의니만큼 네.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커졌다는 거겠죠. 올 10월 말에 정확히는 10월 26일에 네. 1조 달러를 돌파했고 네. 작년보다 한 단계 올라선 세계 8위가 되었으니까 뭐 당연히 선진국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했다. 그래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항상 전후에 네. 미국이 동맹국 또 미국이 지원해서 같이 살아온 나라 중에 가장 이렇게 자랑할 만한 나라로 네. 항상 한국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일제 식민지를 거쳤고 6.25 때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가 네. 거의 최빈국. 우리 뭐 경제 통계로 봐도 68년까지는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빈곤을 헤매다가 5,60만의 선진국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네. 이 B국으로 유일하게 진입을 했으니 아까 제가 이제 BTS 그냥 얘기했지만 사실 BTS라든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최근에 좀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한류 문화의 선전도 이런 경제적 성공 위에서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가 뭐 정신적인 거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적 풍요, 물질적 네네. 성공이 어떤 뭐 선진국을 가르는 밑바탕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경제적 물질적 선진국하고 정신적 문화 문명적 선진국이 사실 잘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과거에 그 근대화라는 건 이제 뭐 서구화를 의미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었죠. 서구가 선진국이고 우리는 이제 서구처럼 물질적 성공을 이루어서 선진국이 되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정말 총동원 경제였잖아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총동원 경제에 나섰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뤘다는 면에서는 사실은 뜻깊기는 한데 사실 좀 공허한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뭐 빈부격차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뭐 물질적인 것을 너무 그것만 뭐 숭상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가난하면서 이제 숭고하게 자기 정신을 꼿꼿하게 지키는 게 사실 어렵고요. 그 또 이제 누가 그런 식으로 이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그런 식의 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서도 사실은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얻기까지도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사회적인 어떤 도움이나 그 재산 투여가 사실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뭐를 계속 정신적인 면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그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사실 맹자가 한 말이지만 이따 맹자 또 얘기 나오겠지만 네. 항산이 없으면 이제 항심이 없다는 말처럼 주관을 지키기가 어렵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해서 선진국이 도입됐다 이것은 사실 의미는 있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네. 아, 항심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 이게 또 틀렸네. 그 시간님 말씀 들어보면 또 시간님의 또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방송한 맥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이거를 유지하도록 무역을 잘하자 요 차원의 얘기는 아닐 것 거라. 같아요. 네, 네. 아니지. 물론이죠. 네. 그 제가 그 최근에 이제 뭐 지방 신문에 이제 아는 분이 뭐 기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선진국은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삼는다.
나는 그 글이었어요 내용이. 이제 그분 글을 뭐 읽어서라기보다도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말을 사실 언젠가는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아 내가 이번에 이렇다 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어차피 제가 뭐 그분 거를 베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다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이제 좀 검색을 해봤더니 바로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고 선진국은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삼는다. 이거 멋지다 근데 제목이. 이게 김재인이 쓴 거네요. 네. 김재인은 제가 잘 아는데 우리나라의 들레즈 연구자로 네. 아주 유명하고요. 천 개의 고원을 그 큰 책을 번역한 거고 저하고도 굉장히. 그 번역하신 분이에요? 네. 제가 천 개의 고원을 네. 꽂아놓은 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정말 읽지 못했어. 낮에 자기에 딱 좋아요. 위 두께가. 두께가 딱 좋습니다. 옛날 우리 어릴 세상에. 때는 대논리학 배고 잤잖아요. 요새는 이 들레즈의 천개의 고원을 배고 잤습니다. 아니 근데 천개의 고원을 그걸 번역하신 분이라니. 네. 어머, 그분이 신문에 기고했던 글을 지금 네네네. 말씀하신 거네요. 네네. 뭐 선진국이 의미 있냐.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선진국이 의미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랑 별개로다가 네. 이 글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급속히 근대화를 진행하고 아까 찬희쌤 말씀하신 대로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이었다고 제가 우리 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애들은 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소설 진짜 우리 이디오피아보다도 못 살았다니까. 참 꼰대스럽다. 네. 아, 저 지금 너무 놀라운 게 놀랐어?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네. 지금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네. 저는 굉장히 옛날 세대인데도 네. 제가 그 학창 시절에 6.25 때 얘기하면 도대체 웬 고려적 시대 얘기를 하시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저희하고 나이 차가 별로 안 나는데. 그러니까 선생 네. 그리고요 요즘은요 네. IMF 얘기해도 IMF 얘기해도 우리가 6.25 전쟁 얘기 듣는 것처럼 들어요. 맞아요. 네, 아니, 물론이에요. 그러니까 24년 전 얘기인데. 네. 제가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니에요. 그냥 괜히 흥분한 건데 뭐 자녀분한테 얘기했는데 얘기 안 듣는다 그러는 근데 막 저도 안 들었으니까 우리 네. 아버지가 뭐 6.25 얘기했는데 네. 10년밖에 끝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얘기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얼마 안 된 건데.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피를 토하고 말씀을 하셨어도 저는 되게 듣기 싫었어요. 피를 토.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왔는데 그럼 이제 선진국이 됐으면 뭐냐? 선진국은 뭐 하는 나라냐?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삼는 사회, 자신의 문제가 보편적 문제임을 자각하고 해결하려 애쓰는 사회, 네. 남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객관화해서 자기 문제를 풀기 위해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사회, 남에게 문제를 문제로 포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회, 그런 사회가 선진국이다. 이게 김재인 선생은 그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이 천개의 고원을 번역하신 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선진국이 되는 그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은 생산성에 의거해가지고 기준을 잡았을 건데 이분이 얘기하는 선진국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선진국이 가져야 할 품성? 그렇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모호하기도 한데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동안 우리는 그 선진국을 추구하면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도, 사상 모든 면에서 이제 선진국을 베끼고 따라해왔는데요. 사실 우리는 바나나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겉은 황인종이지만 속은 뭐 백인적인 가치관들을 다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식인들도 외국 가가지고 그 외국이 자기 나라 문제 해결하려고 수립해 놓은 걸 갖다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대입했어요. 그다음에 그 대부분의 경우가 그 외국에서 문제가 된 이론들을 우리나라에다가 이렇게 소개하는 오퍼상 정도가 지식인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서구 선진국들의 이론이라는 거는 특히 인문사회과학의 이론이라는 거는 자기 국적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내놓은 건데 우리는 그거를 시간차고 공간차고를 하고 가져다가
우리나라에다가 그동안 접목시켜서 해왔어요. 네. 물론 그게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우리가 산업화가 과정이었듯이. 그러나 이런 사상적인 면이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인문적 가치의 면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수입해다가 이렇게 뭐 소개하는 이 정도를 그 넘어서질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주체적인 이제 인문학이 필요하다. 수입만 해서 쓰는 그런 게 종속적인 인문학 이런 것은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반대 방향의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좋은 건 또 우리가 잘 수입해서 잘 가공해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도록 잘 사용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냐. 짜장면처럼. 국제화시대인데 맞아요. 짬뽕도. 짬뽕도 왜 중국의 국수가 일본 나가사키 가서 짬뽕이 됐다가 한국에 와서 고추짬뽕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 뭐 이렇다 해서 제일 많이 했던 방송이 기본소득 같은데 기본소득도 뭐 서양에서 나온 생각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좀 원래 있었던 원형과 다르게 지금 상당히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국제회의에 나가보면 외국인들이 그래서 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뭐 BTS도 마찬가지예요. 뭐 락뮤직이니 댄스뮤직이니 다 이거 서양에서 나온 거고 미국에서 나온 건데 그걸 다시 수입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식으로 가공해서 이런 이제 국제화된 태도도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예,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해요. 네. 국수주의적 태도 뭐 지금 국수주의적 태도 가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 대원군처럼 쇄국정책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무역자라는 나라가 쇄국정책을 피고 국수주의적 생각 가져선 되겠습니까? 네, 안 되죠. 근데 이제 김재인 선생 그 기고문에서 이제 방향은 뭐 국수주의적이라고 그쪽으로 가자는 뜻이 아니라 선진국이 된 이상 이미 있어서 가져 와서 우리가 쓸 문제틀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음흠. 어떤 문제틀을 우리가 요즘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방식이 있을 텐데 그걸 옛날에는 수입해다가 썼는데 선진국이 됐다는 거는 그런 걸 수입해다가 쓸 만한 어떤 전례, 전범, 규범 이런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 가져다 쓸 방법론이란 없다. 문제는 설정하는 자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방법은 해결을 위한 노력의 흔적일 뿐이다. 어디서 가져다 쓸 생각하지 말고 직접 발명해라. 이게 뭐 김재현 선생 주장하고 싶은 바겠죠. 본받아야 할 모델 따위는 없다. 직접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자신이 모델이 되어야 한다. 뭐 이것도 어떤 편향으로 읽힐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귀담아 들을 만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이것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도 뭐 대단한 뭐를 뭐 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기존 관행을 넘어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촉구하는 정도. 네. 이런 식으로 좀 갑시다라고 촉구하는 정도 얘기밖에 못 하겠는데요. 제 스스로가 이제 서양 철학, 뭐 서양 미학 이런 걸 공부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공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인류 보편의 문제도 있지만 그 서양에서 나온 이론들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우선은 자기들의 지적 토양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상적 노력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처음에 공부할 땐 안 보이더니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이거 어학 장벽을 넘어가지고 저는 뭐 주로 독일어를 했는데 영어 해야지 독일어 해야지 그래서 이제 책 보니까 뭐 철학 책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걸 또 독일어로 봐야 되고 영어로 봐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해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암만 잘해봐야 그 나라 기준으로다간 B급 그나마 B급도 다행이야. 뭐 C급 해설자 지식 오퍼상 뭐 이것밖에 못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젊었을 때는 막 와 헤겔 어 칸트 어 막스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아 이건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런 내가 왜 쟤네들 문제 토양에서 나온 걸 가지고 맨날 그거나 읽고 앉았지 아 그런 갈등이 있긴 있겠다 아 그렇게 아 사실 저는 그 심각했어요 네. 지만 듣다 보니까 막 울분이 느껴지는데 막 아니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아, 우리 제 김재인 선생이 자꾸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친했던 분인데 본지 꽤 오래됐어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글로 보니까 갑자기 한번 보고 싶네요. 굉장히 연락 한번 해주세요. 연락 한번 해야겠다. 이 친구가 홍성에 살다가 네. 서울로 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성에 있을 때 좀 못 만났거든요. 우리 한번 초대해서 저기 슈가니님이랑 같이 대담 좀 여기서 대담 좀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예, 유튜브도 요새 자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더 좋고. 그래서 뭐 예, 뭐 저도 이제 요새 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당에 이제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당원 젊은 친구인데요. 네네. 그 사람이 쓰는 이름이 이제 길게 풀어보면 한국 사상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왜 이름,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자기 이름들을 많이 짓잖아요. 네네네. 뭐 이렇게 특별한 자기 이름 닉네임 같은 거 닉네임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선생님 이제 찬이쌤 있고 저는 뭐 마돈나잖아요. 마돈나는 있는데 찬이쌤은 그런 게 아니지. 그래서 왜 한국 사상으로 지었냐니까 함석헌하고 장일순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저 장일순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까. 뭐 장일순 선생님 책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건 그런 어떤 흐름들도 있긴 한데 어쨌건 국제화를 할 때 거부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국제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좀 더 듣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렌트를 좀 최근에 좀 읽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읽다 보니까 이제 나치의 만행이라든가 뭐 홀로코스트에 대해 가지고 제가 분개하고 또 이 양반이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거 이제 뭐 다 얘기하다 보니까 보편 인권의 차원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끌려 들어가요. 이끌리는 뭐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근데 왜 나는 일제의 만행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보편화된 인류적 관심사로 다 만들고 뭐 있지 못하지. 이런 맞아, 자괴감 맞아. 같은 게 드는 거예요. 이야, 그러네. 그러니까 아렌트는 독일인이고 유대인이라는 확고한 자기의식에 기반해서 네. 문제를 전개했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자기적인 얘기가 국제적인 공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난 뭐하지? 난 뭐 그 사람 책이나 읽고 아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것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돌이켜 보니까 난 일제 시대도 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 뭘 몰라요? 아, 잘 모르죠. 네. 학자로서 그런 갈등이 너무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나는 공간 차고 속에서 살고 있고 여기서 살지만 저쪽에서 나온 그 이론을 그냥 가다가 그 읊조리는 정도.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다 죽어가지고 백골이 진토됐던 분인데. 그 책을 내가 읽으면서 마치 지금 현실하고 야, 이거 딱 맞아. 이래는 시대착오. 더 나아가서는 제가 속해 있는 귀속성에 대한 망각.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지식인 맞아? 이러는 그 자괴감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늦었다, 빠르다, 뭐 그 시기 시점을 얘기하기엔 좀 뭐하지만 지금 시간이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러한 자각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발전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발전이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발전인데, 근데 제 나이가 이제 환갑이 낼모레가 돼버렸는데 아렌트가 알려준 게 있어요. 사실 이건 뭐 칸트가 알려준 거기도 하고 헤겔이 알려준 거기도 한데 특히 이제 아렌트로 다 좁혀서 얘기하자면 아렌트는 장소성을 중시하거든요. 장소성.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간은 없는 곳 노회어에서 와서 노회어로 사라져가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건 그럼 뭐냐? 이 세계의 어디 회어를 차지하고 산다는 거거든요. 그게 장소성을 일단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특정한 시간을 사니까 장소성과 시간성이 인간 삶의 특징이고 이것이 서로 다르고 또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복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만 동일한 존재라는 걸 알려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아렌트하고 그래서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참 맞는 말이야. 이 공감이라는 건 사실은 다름을 전제로 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렌트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제 게 없는 거예요. 아렌트는 자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렌트한테 공감했어요. 근데 거꾸로 아렌트는 일본을 원폭의 피해국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치 독일과 더불어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당사자라는 의식은 제가 볼 땐 전혀 없습니다. 이건 아렌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제 잘못이죠.
뭐 이거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데. 아 근데 너무 막 이해가 돼. 네, 아렌트가 나치 독일에 대해서 했던 네네. 것처럼 네. 저도 아렌트가 공감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냈어야 했다고요. 네, 네. 철학자로서의 오늘 시관님의 자기 선언 그런 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네. 자기 고민, 네. 그 선진국이 되는 시점에서 이 학자로서의 그 양심적인 자각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정신적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맞아. 정신적 식민지에서 사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극복해야 된다는 의지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옛날에 뭐 사회구성체론 할 때 식민지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은 다 폐기됐지만 그러나 사실 정신적 식민지라는 표현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죠. 근데 이제 전후 금융이나 학문적 담론을 지배한 패권자이기도 하죠. 사실 그럼 그들이 잘한 거죠. 선진국이 됐다는 것처럼 선진국이 됐다는 거는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유대인을 쫓아가자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주제화해서 보편적 주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좀 참 비참한 얘기인데 사실 너무 없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무슨 사상을 얘기해도 안 먹혀들어요. 다만 이제 서양이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문제가 보편화되는 만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배제하는 방식이 대해서는 곤란할 텐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진국이라는 게 발언권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세계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이 생겼다. 사실 이건 냉정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프리카의 사상에 대해서 뭐 또 개도국의 사상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사실 발언권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서양 학자들의 말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떠들 뿐이죠. 우리는. 그래서 장소성과 시간성을 지닌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어떤 특정 장소에 살고 특정 시간을 살다가 가는 사람인데 네. 내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이런 것들을 배제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다. 똑같이 발언하는 방식으로 다 학문을 수립한다.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내 문제에 충실해서 내고 그것이 보편화되는 것인데 이 내용의 숨은 전제라는 것은 선진국이 됨으로써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사실 열렸다. 이건 좋은 뜻도 있고 사실 나쁜 뜻도 있지요. 제 말은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나 제 세대는 학문적 사상적 자기의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주장해요. 김재인 선생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뭐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그 철학 그룹 연구회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작업들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미성숙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얻은 것이다. 선진국이 됐다는 거는. 그래서 이런 자의식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싹 섰다는 게 이제 우연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시관님 말씀 너무 공감이 되고 네. 아, 이런 자의식이 일찍부터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자식들이 학자들로 하여금 일어난다는 건 되게 반가운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부터 계속 이제 배워왔던 부분들은 다 이제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다 너무 서양의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혹자는 아 그럼 이거 뭐 국뽕입니까?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네. 우리 거 주체적으로 뭐 하자 이러면 네네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 제가 이게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 말은 저는 절대. 우리가 보편주의를 놓치자는 말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우리 문제를 얘기함으로써 그것이 보편 인권에 기여하고 네. 인류 보편의 문제로다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럴 시대가 됐다. 그럴 시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우리가 어떤 학문적 자아식을 갖게 된 거를 국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국뽕 갖고는 사실 보편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주장은 해봤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싸구려 유튜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일본한테 뭐 어떻게 잘했다는 동 어? 그래서 카타르시스 느끼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그 거짓 호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구체적이고 특수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담고 있으면서도 보편적일 수 있어야 된다. 이건 국뽕하고는 다른 거죠. 네네. 아니 오징어 게임이 국뽕이 있습니까 거기? 없죠. 아니잖아요. 우리 네네.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게 보편성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징어 게임이 참 큰 역할을 했네요. 네, BTS도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서양 중심성 학문 담론에 대해서 그런 그 반명제들이 제기되긴 했어요. 뭐 대표적인 분이 에드워드 사이즈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그 기념비적인 저술을 쓰시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서양 중심성 학문 담론을 받아들이지만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전제는 그걸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방식을 넘어서는 작업이 이제 시작돼야 됐다 되겠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는 사건하고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의 세계화, 그 다음에 학문적 자기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오는 것은 저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네요. 뭔가 통합적으로 다 다가오네요. 내가 최근에 그 저기 우리 시관이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단체가 있어요. 네네. 아시겠지만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는 단체인데 네네네. 그 단체에 제가 텔방에다가 한마디 썼어요. 이거와 관계된 얘기예요. 뭔가 하면 기본소득이 미국에서 아니 유럽에서 시작이 돼서 미국도 이렇게 거쳤다가 이렇게 뭐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네. 근데 한국에서 최근에 한 특히 5년 동안 굉장히 정말 엄청난 연구 성과가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건데 기존에 원래 있던 걸 뛰어넘어서 보편성을 얻는 논의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네, 네. 대표적인 게 네, 네. 공유 보호 논 같은 게 그런 건데 네, 네, 네.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넷플릭스가 만들어서 오징어 게임을 만들면 전 세계가 보잖아. 그럼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도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걸 보려면 영어로 써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그쵸.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내에 번역국을 두자. 필요한 것 같아. 딴 거 하지 말고 번역 잘하는 사람을 월급을 주고 꾸준히 번역하게만 하면 기본소득의 세계 논의는 한국이 주도할 것 같다는 오징어 게임처럼. 아, 전 그거 굿 아이디어라고 네. 생각했어요. 아, 진짜 굿 아이디어. 네. 다만 돈이 문제다. 돈이 없다, 돈이. 대충 아는 사람을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번역을 잘하는 사람을 쓰고 기본소득도 굉장히 아는 사람을 써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구체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또 혹시 시간이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 먼저 도입해가지고 그 장단점 알릴 수 있으면 뭐 자유라든가 보편 인권의 신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의 특수성에서 출발한 거지만 뭐 그렇단 말입니다. 탄소 배당. 아 이거 누구나 다 사실 생각하는 문제지만 그거 실제로 채택한 나라 별로 없어요. 근데 스위스, 우리가 스위스, 예, 스위스 네. 정도죠. 네. 프랑스도 했지만 이제 방식이 다른데. 네. 그 이것도 잘 하면은 그 결과들이 아까 지금 번역 얘기하셨지만 그 결과들을 공유시키고 그러면은 제도적으로다가 어떤 것을 이제 그 성과를 내고 그걸 뭐 이론화해서 공표를 하면은 학문적으로도 또 공헌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고요. 또 뭐 생각할 수 있다 그러는 거는 사실 이제 분단 극복 제가 얘기하니까 진짜 이제 무슨 뭐 그 꼰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가다가 욕먹어도 좋은데요. 우리가 거대 담론이 문제가 됐었던 것은 그것 하나만 유일한 가치이고 나머지들은 다 사상을 시켰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거대 담론이 왜 거대 담론입니까? 그건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 거대 담론이 갖고 있었던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른 문제들을 모두 다 삼켜버려서 그랬는데 양극화, 환경위기, 네네. 이 거대담론이라고들 그러는데 이거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아, 대단히 중요하죠. 엄청나죠. 예, 네. 그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뭐
뭐 갑자기 핀트가 좀 어긋나 버렸는데 제가 그 분단... 지금 갑자기 저기 우리 시간이님 방송하시다가 웅변 쪽으로 아, 그러게 말이에요. 네. 출마하신 것 같아요. 아, 네네. 아, 출마 안 합니다. 아니, 지금 뭔가 아, 지금 흥분하셔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분단 네. 이 문제도 네. 네. 과거와 같은 방식은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 분단 문제를 어,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해서 제가 이 다른 차원이라는 걸 길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서 네. 과거처럼 뭐 어떤 뭐 당은 하나뿐이다라는 식의 그런 거 말고 네, 네. 그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분단 문제를 접근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평화 그 메커니즘 메카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기울이는 노력 자체가 사실 그 세계 평화라는 문제에서 굉장히 그 선도적인 네, 그런 네, 네.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주장하신 내용인데 저도 그걸 공감해요. 저는 뭐 지금 뭐 국뽕에 입각한 거 또 지나친 민족주의에 네, 네. 입각한 거 이런 것들은 사실 통일 자체에도 도움이 안 되고 네, 네, 평화에도 네. 그다지 기여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방식의 통일 혹은 네네. 그 통일을 위한 모색, 네네네. 그것도 이제 뭐 세계 평화, 또 세계 평화론 이런 것에 그 이바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감이 잘 잡히는데요. 이게 이제 국뽕이란 단어보다 이제 국뽕 단어 자체도 조금 참 오래된 단어긴 한데 네. 국뽕보다 또 오래된 단어는 신토부리가 적합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미 이제 우리가 문화 콘텐츠로는 한국의 특수함이 실은 세계적 어떤 공간과 보편성을 만들어내는 결과들이 지금 이제 생기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문화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정치적인 거, 예, 사상적인 거, 뭐 다양한 제도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세계적으로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런 공감을 이뤄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적극 공감이 돼요. 그래서 신토불이 맞지 않나요? 신토불이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아니 근데 그런 자뻑식의 우리 것 말고 신토불이 진짜 네. 신토불이는 그건 네네. 그거는 저는 그 표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아 지구인이 지구 거 먹으면 신토불이 아니야? 아 그런가? 어쨌든 이제 통일 얘기를 네. 하시니까 저는 네. 이제 예, 저는 뭐 75년 전에 우리가 이제 분단이 됐잖아요. 네. 76년 됐네요. 76년 전에 분단됐는데 76년 전에는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고 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 이전에 함께 해온 역사가 굉장히 깊다는 거 여기서 이제 통일의 이제 당위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통일 운동이 이제 평화 운동의 중요한 요소다. 이것도 이제 공감이 가는데 다만 이제 저는 이 대한민국이 나만이 통일을 얘기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는가? 저는 그런 문제가 가장 저는 사실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소수자와 이주자와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식의 국민적인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상당수의 국민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38 휴전선 위에 우리의 과거의 언어를 같이 쓰고 역사를 같이 했던 이런 같은 민족을 우리가 과연 잘 떳떳하게 우리가 선진국답게 품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이주민처럼 또는 소수자처럼 또는 또 다른 어떤 난민처럼 우리가 취급하는 그런 정신 상태에서 갖고는 난 통일 이야기를 아예 안 끝내는 게 낫겠다. 대한민국보다 제대로 해라 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예. 뭐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뭐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그 버려서는 안 되고 그래도 어떤 좀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한테 과제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이 된 이상 우리가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 옛날 같으면 이제 국제 평화니 이런 얘기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의 어떤 기여,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거꾸로 말하면 뭐 이거 뭐 제로섬 게임이라고 치면 어떤 나라는 우리 때문에 헐벌어서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떤 국제적인 책임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지금 사실 분단은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평화의 어떤 시금석, 어떤 뭐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하나의 단초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세계 남북 통일은 아마 세계의 지각변동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거는 독일 통일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쨌든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네네. 과제가 아닐까. 뭐 제 뜻을 제 생각을 그냥 얘기해 본 거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서양 열강 플러스 일본이었잖아요. 기존 선진국이라는 게 네. 거기다가 이제 한국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 그게 올바른 길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와 환경 위기 이 두 가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 방식, 방법론을 우리의 처지에서 모색하고 이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기존 선진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뭐 우리가 있냐? 우린요? 아니요. 근데 이제 그 현재까지 한 걸 보니까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늦게나마 여기 들어봤는데 어떤 그 책임의 차원에서 또 당의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모색을 해봐야죠. 제가 이거랑 딱 맞는 거는 아닌데 도대체 근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너무나 많은 예가 있지만 제가 갑자기 중국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그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원명원 사건하고 중국 고대에 벌어졌던 그 사상적 논쟁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네네. 왜 갑자기 또 중국 얘기를 하시 중국으로 넘어간 걸까요? 지금 시간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남북 통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게 없기 때문에 네네. 이따 얘기할 걸 미리 얘기하죠. 네네. 말씀해주세요. 그 근대라는 건요. 근대라는 건 두 가지가 항존하는 세상이 된 거거든요. 하나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시작됐어요. 근대는. 근대 이후로는 전쟁이 하루도 끊기는 날이 없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연에 대한 그 약탈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대가.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좀 상징하는 사건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중국의 원명원 혹시 가보셨어요? 원명원이 어디에 원명원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제가 중국을 가긴 갔는데 네. 무슨 그 코스에 있지 이화원, 않았을까? 이화원은 가봤죠. 가죠. 원명원은 되게 안 갑니다. 네. 근데 이제 원명원은 지금 흔적밖에 안 남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안 갔겠지. 원명원은 이제 17세기, 18세기 예수의 신부들이 그 협조해가지고 축조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중국 정원에다가 베르사유냐 쉔브루크 궁정 양식을 모방한 서양식 건축물을 이렇게 축조해놨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은 뭐 호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식 정원이 잘 어울리도록 그러니까 동서양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호화의 극치? 조화와 호화의 극치? 그러니까 동서 문명이 완전히 다 결합되어 있는 그 융합체였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이제 세계 최강국인 당시 중국에 대한 서양의 존경과 우호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런 게 있었네요. 근데 1793년 9월에 영국의 이제 맥카트니 경이 이제 건륭제 치하의 맥카트니? 폴 맥카트니? 에이 무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맥카트니 경이 이 사람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인데 사실 그 건륭제 치하의 이제 중국을 방문해요. 건륭제 건륭제 청나라의 유명한 황제죠. 근데 맥카트니 일행은 황제를 아련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누구나 완전 뻗어야 되죠. 이렇게 딱 커토우라고 그러는데 오체 투지하는 거 있잖아요. 커토우를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외국 사람이 와도 그걸 한다고요? 아 그건 중국에 들어올 황제니까. 때는요. 아 들어온 이상 무조건 해야 돼. 왜냐하면 중국이 더 센터 오브 더 월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가 없어 사실은. 다 오랑캐지. 그렇죠. 거기 오랑캐가 왔는데 당연히 오체 투지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뭐야?
전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양코백이들이 왔는데 우체투지를 못하겠대네. 권융재가 열받았어요. 이 새끼들 이렇게 무례해야지. 감히? 아니 그러니까 중국 그 중심의 세계관이 완전히 차 있는데 거기서 봤었을 때 이건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한 거예요. 쟤네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놈들 저기 저 원명원 좀 보라 그래라. 약호 죽이려고. 이제 약호 죄송합니다. 약호가 표준어가 아닌 것 같은데. 약호가 뭐예요? 아, 코를 납작하게 한다는 얘기. 아 그래요? 네. 저 처음 들어본데. 우리 때 많이 썼어요. 중국의 그 문명적 권위의 상징이 이제 원명원을 좀 봐봐라 인마. 이러는 거예요. 보고 어떻게 됐나요? 네네. 아 맥카트니 여행을 봤어요. 아. 영국 대사 이런 걸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유럽에서 볼 수 없는. 원명원이. 아. 그 동서문명의 절묘한 융합에 찬사와 충격을 받고 돌아가요. 아하. 야 중국에도 큰들이 만들겠구나. 역시 아하. 중국이구나. 아하. 사실 영국이 떠보려고 온 거거든. 근데 이놈들 안 되겠다. 정말로 약호가 죽어서 갔어요. 갔는데 그다음에 그 다시 보자 이놈들아 하고선 간 거지 사실. 칼을 갈면서 약 70년 후에 1860년이 됩니다. 그때. 그때 이제 세계 최강의 제국주의 국가가 됐어요. 영국이. 근데 그 거기 옐진경. 이 옐진경이 왜 그 파르테논 궁전에서 대리석 잘라온 옐진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파르테논 궁전에서 그 대여박물관에 있죠. 지금. 옐긴 마블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옐긴. 아. 옐진, 옐긴 같은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 손자인가 그래. 지금 이 사람이 손자인지 그 아 대리석 잘라간 사람이 할아버지겠다. 대리석 잘라간 그 할아버지의 손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문화재 파괴하는 게 그 저 그 그런 집안인가 봐. 자기를 받은 그런 집안인가 봐. 건가 봐. 그래서 옐진이 프랑스랑 같이 손잡고서요 원명원을 박살내 버립니다. 완전 조토화. 정말 완전히 조토화. 아니, 굳이 또 아이고. 그래서 성격도 이상해. 그 무자비한 제국주의 아니 이상하죠. 굳이 또 와서 그걸 또 왜 또 아 이걸 이건 왜 그런 거냐면요. 네. 약호 죽었죠. 이번에 중국 약호를 죽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이런 걸로 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국주의지. 그러니까 아이, 중국 문명의 심지가 완전히 박살나고 동양 아니 세계의 종주국가라고 자처하던 중국이 서양 문명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는 상징적 사건이에요. 이때부터 형성된 서양 동양 관계 이제 동양 서양 동양이 관계 역전되는 거잖아요. 이 역전된 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이렇게 아까 권륭제도 나왔지만 세계로 호령하던 세계 최강의 국가가 70년 만에 초토화가 되었다. 네. 그리고 네. 왕도 똑똑했어요. 아, 그렇죠. 그때 그 청나라 다섯 네네네네. 황제가 다 똑똑한 현재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뭐 못해서도 아니야. 그 70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곤두박질쳤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한국의 철학을 새로 세워야 된다는 자강하고 계시는 시관이님은 그렇게도 이유가 뭐라고? 아니 뭐 한국의 철학을 새로 세우겠다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거기 기여를 하시겠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물론 사태는 항상 복합적인 것이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진리는 논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명에 대한 태도, 가치관, 특히 인간과 자연관의 관계에 대한 태도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가 중국 고대 철학의 예를 가지고선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도가하고 순묵하고 맹자를 간단히 비교해 볼 텐데요. 머리가 아프신가요? 아니요. 아니 아마 정신을 지금 바짝 차리고 있겠습니다. 도가의 노자. 네. 그 먼저 이 세가 도가 순묵은 순자 플러스 묵자란 뜻입니다. 네. 물론 묵가가 따로 있고 순자는 유가에 분류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순묵은 주장이 같아서 순자 묵자를 합쳐서 순묵이라고도 불러요. 이제 맹자는 아시다시피 뭐 유가의 그 공자를 이은 제2대 대종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도가의 노자는 존재의 원초적 생명성을 옹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에 대한 일체의 인위적 개입이나 개발 같은 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 그냥 생태주의자랑 비슷하신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어떤 그 개념적으로 파악한다는 거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파악한다는 거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자기 이해와 그렇죠. 목적에 이해, 맞게 때문에, 그렇죠. 네. 자연을 개조해서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네. 자연은 자연 존재, 그 존재 그 자체는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는 개념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개념적 틀에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네네네. 이러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개념이라고 말했지만 뭡니까? 인간의 이해관계의 틀에다가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 유명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란 말이 사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이사님이 대표로 있는 당에서 노자와 녹색당 뭐 이런 거 한번 저기 우리 사상 교육 한번 하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장일 수사님이 이제 노자 말씀 많이 하셨고 사실 이거 노자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금토 이틀 동안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상념과 이 고통이 막 밀려와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그런 날이 진짜, 아니 제가 진짜 어머 내 선생님을 나도 진짜 오랜만이에요. 안지가 우리가 되게 오래됐는데 처음인 것 같아. 이 그런 상념 때문에 너무, 잠을 못 자는 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와우. 일어나갖고 중문을 배웠잖아. 진짜? 무의자연, 무의자연, 무의자연. 남묘호랑 기계처럼 무의자연, 무의자연. 네, 무의자연 한 30분 외쳤더니 마음이 평안해져서 잤어요. 아, 진짜? 네. 도교가 있긴 합니다. 도가 주말에요 선생님. 종이에 써놓고 막 태우듯이 막 무의자연, 무의자연. 뭐 아, 선생님이 그런 날도 있구나. 거자가 주문을 외우라고 하진 않았는데 저는 주문을 외웠어요 제가. 그 도가의 도교의 도사가 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이제 노자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그거잖아요. 그 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으나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소위 무부 무위무불이라고 하는데요. 무위무불. 예, 예. 무위이무불이. 뭐 또 혹은 무위무불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지 않으나 하지 않는 것이 것도 없다. 그래서 캬, 멋있다. 그 일체의 인위적인 노동의 개입을 부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완전 저는 인정. 그러니까 이 말은 자연 질서에 순응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저도 우리 저기 안찬수 선생님이 성을 뭐죠? 카프카. 예, 카프카님. 카프카님이 또 이제 우리 장일수 선생님 말씀 많이 하셔서. 네네네. 제가 이제 장일수 선생님 글을 많이 읽다 보니까. 네네. 네. 공감이 갑니다. 예예. 근데 이 노자 이야기는 아니 저도 물론 되게 좋아하고 뭐 제가 소속해 있는 정당도 너무 우리 제가 하는 뭐 정치 활동과 어떤 사상적인거나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관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데 이제 늘 이제 꿈꾸는 낭만주의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저는 뭐만 한다 하면은 이제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너무 이상적이다. 뭐, 너는 꿈꾸는 낭만주의자냐 막 이러는데 먹고는 살겠냐 그래갖고 제가 진짜 여지껏 살면서 그런 얘기를 매 진짜 쉬지 않고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는 살겠냐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또 이번 이야기도 시간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 친구가 한 말을 또 다시 돌려서 질문해야 되겠네요. 이상적이기는 한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제가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은 좀 미루도록 하고요. 네네. 바로 이거였어. 이게 지혜였어. 저는 거기서 막 대답하고 이랬는데 아 이거 아 진짜 이게 지혜였어. 까버리네 그냥. 이제 순자가 뭐라고 했는지를 네네네. 보죠. 이제 바로 순자로 넘어가나요? 네, 순목. 순목으로. 네. 순목 갈 때 이제. 네. 순묵 중에서도 순자가 한 말을 제가 옮긴 거라서요. 네네. 인간의 욕구와 자연에 대한 개념적 파악을 이 사람은 옹호를 해요. 자연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의 저울질에 따라서 파악되는 것이다. 이 권물이라는데 이때 이 권은 권세권자가 아니고 저울질한다는 뜻이에요. 저울질할 때요. 물질을 네네. 저울질한다. 네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김춘수 꽃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이 개념적 파악을 함으로써 거기다 뭐를 규정해야지만 그런 거지 뭐. 결국 이 말은 인간 중심성을 얘기하고 근대주의인데요. 네, 인간이 자연을 이용 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욕구의 존재고 인간은 자연 사물에 명령을 해서 이득을 취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되게 인간 중심적 또 욕구와 물이 서로 도와서 자라도록 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악은
인간은 욕구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욕구의 존재다. 저 지금 지진 나고 있어요. 사상은 노자인데 저는 사실 성악성도 믿거든요. 지난번 카프카님 저기 질문했을 때 제가 저는 성악설이요 이랬거든요. 어, 이거 뭐지? 지금 지진 나고 그러니까, 있어. 그래서 노술으로 갑시다. 노술, 노술. 그러니까, 순봉 말고 노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상공업적 노동을 옹호하는 거죠. 네네. 앞에 거는 자연에 순응한 삶. 네네. 이 사람은 이제 그 이거의 완전한 반대파가 이제 순목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상공업적 노동을 옹호하는 거예요. 아,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 고대 철학에도 벌써 근대의 어떤 서양적인 생각을 하는 그럴까요? 사람이 있었구나 싶은데요. 순목을 받아들였다면 중국의 물질 문명은 많이 발전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환경이 더 빨리 훼손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끝으로 이제 유가 맹자는 노자하고 순묵을 절충하려고 그래요. 꼭 그런 학자 있어. 이거를 합치려고 그런 학자 있어. 정반합이라. 그러니까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차원의 인위적 노동은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 말에 행기소무사라고 하는데 이때 행이라는 건 그 노자가 말했던 무비무불위에서 그 위와 같은 말이에요. 행과 위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행위라고 하잖아요. 한자는 이렇게 서로 그 다른 말로 똑같은 의미를 지닌 그 단어들이 많으니까 행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무사하게. 무사라는 건 이때 사와 위가 또 같은 말이에요. 사무행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 비주얼 뭐 보여주는 TV가 아니라서 참 유감스럽긴 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행해라. 그런데 무사를 행해라. 그러니까 자연이 갖고 있는 무비적인 것을 갖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행해라. 이건 뭐냐면 농업 노동을 옹호하는 거예요. 아하.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야 우리가 어떻게 무위로다가 살 수가 있어. 근데 이, 하는데 너무 많은 자연으로부터 모든 많은 걸 착취하지 말고 훼손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조금만 하자. 일정한 정도만 하자. 네네네. 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순환 경제적인 것만 하자 이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적인 거 정도는 우리가 해서 제한된 의미의 물질적 발전은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그 거기서 이 사람이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그 우인금의 치수 사업을 그 예를 드는 거거든요. 야, 이 얘기도 할까? 너무 시간 긴가요? 어쨌든. 이 사람의 아버지가 곤인데 우인금의 아버지가 곤인데 네네. 곤이 그 강에 치수 사업의 책임자였어요. 근데 실패해가지고 죽었겠지. 모가지가 된가면 죽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너 아버지 죽은 거 봤지? 이제 네가 맡아서 해, 임마. 그래가지고 우인금이 이걸 맡았어. 나중에 네네네. 임금이 되지만 우가 네네. 이걸 맡았어요. 맡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자기 아버지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게 저기 그 하천 범람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대충 이 사람이 이걸 치수 사업에 성공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자연의 물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했어요 먼저.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경작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 경작하는 데다가 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 그리고 이제 자연을 자연의 질서를 어긋나서 그쵸, 이제 거기다 그쵸. 박아놓은 거잖아요. 네네네네. 인위적인 그 자기네들 논밭에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댐을 건설한 건데 네네. 이제 우인금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장마 때나 이렇게 해서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그 바깥에다가 친 거야. 여기 논이 있었던 거 이제 논 쓰지 마. 그 댐을 그 자연에 맞춰서 딱 막아놓고 그랬더니 물이 안정된 자연의 거예요. 순리에 따른 인간의 노동이구만요. 네,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와 인간의 인위적인 것들이 조화될 네네네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맹자가 이 예를 든 거예요. 우인금의 치수 사업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 결국은 이제 맹자가 승리하죠. 근본적으로 농업 노동을 옹호하는 논리가 중국에서는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공업 논리로 무장한 서양에 의해서 불복될 때까지 대표적인 이제 사상적 지위를 얻게 되는데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선 뭐 중국이 서양한테 무릎을 꿇게 되는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중국 고대 철학에서 있었던 논쟁에서도 상공업 노동을 택하지 않고 다른 식의 농업 노동의 길로 갔던
그런 그 중국인의 선택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사상적으로 혹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맹자는 일정한 수준에서만 자연으로부터 이득을 취하자 이러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 이 노선을 택해서 중국이 서양의 무릎을 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 처음에 요소가, 질문을 봤을 때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봐서 물질적 풍요도 구거하고 자연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찾아본 미지겠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유일하게 기대를 거는 것은 오히려 이제 그린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것에 그 기대를 걸고 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엔트로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그만큼 사용하고 나는데 무슨 잘 뭐가 되냐. 말이 안 된다. 그거 기술 좀 바꾼다고 해가지고 되냐라는 환경 근본주의 하시는 분들도 입장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에너지 처리량 자체가 늘어나면 훼손될 그러니까,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딜레마가 있냐면 또 거꾸로 간다? 안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자적인 것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그 호지 여사 쓴 거 있잖아요. 오래된 미래. 그거 같은 방식이 사실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노자로다가 뭐 돌아가기가 힘든 거죠. 노자가 노자를 좀 이렇게 뭐 축혀 세우는 건 아니지만 노자는 이제 고루한 늙은이로 보면 안 되고요. 노자하고 이게 장자 남학연 같은 거 있다 보면 특히 장자는 이 물질적 기운들을 네네. 이 발전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염려가 탁 보여요. 결국은 니네들이 상공업 노동으로 갈 텐데 그것이 이 자연을 어떻게 결단낼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벌써 있어요. 그때 무슨 환경오염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런 그 대사상가의 눈에는 그런 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고자 했던 거예요. 노자는 정말 노자는 그걸 막고자 했는데 그게 안 됐죠. 맹자 정도로다가 이제 타협을 해서 중국이 굉장히 문명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양 근대처럼 파괴적인 결과를 낳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농업 노동 시대로 또 돌아갑니까? 그것도 초이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대라는 거는 원명원 파괴가 매일 지속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상공업적 노동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연을 유린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환경 위기라는 거는 인간의 자연 지배. 그다음에 전쟁이라는 거는 인간의 인간 지배. 인간의 인간에 대한 약탈, 환경 위기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약탈인데 우리가 이 선진국이 됐다라는 거는 나쁘게 말하면 그 약탈을 잘하는 나라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우리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환경 위기의 시대에 인류가 공멸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고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벌써 이렇게 생각 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것 말고 다른 선택지를 취해야 돼요. 우리 여긴 이 세 가지는 다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문명과 같은 순묵식의 상공업적 노동도 답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자연 파괴로 거덜날 거니까 네네네. 또 하나 노자로 돌아간다는 거는 이 많은 인구들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다 살아요. 이게 또 딜레마예요. 또 생산력을 다운시키는데 언제까지 그 농업노동 시대로다가 다운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길은 결국은 왜 그 노장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한 번 인위적 문명화의 길로다 들어서는 순간 인간은 끝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처음에. 네. 노자가 뭐 노자와 21세기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네네. 노자한테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뭐 합니까? 그건 사실 무기력한 걸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와서는 이제 무기력한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아까도 말했던 그 아이러니
우리가 약탈 구조에서 꽤 훌륭하게 약탈을 잘하는 나라가 됐다. 선진국이라는 게. 또 거꾸로는 국제적인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기가 자기임을 얘기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좋은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나쁜 거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이런 그 딜레마, 아이러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라는 것에는 다 속해 여러 가지가 이제 착종돼 있다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이제 다른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 잘 살고 자꾸 우리가 이제 선진국 돼지 돼지 하는 거 이제 됐다고. 그러니까 좀 그런 방식을 좀 벗어나서 좀 이제 좀 뭐라 그러나 좋은 의미에서 선진국이 되려면 좀 세련되고 좀 여유도 좀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막 전부 다 아직도 이전 투구고 점점 그 뭐 서로 약탈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며칠 전에 나온 그 저 세계 불평등 보고서 보니까 아 정말 한숨이 나오던데요. 그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후진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라도 안 해야지 딴 나라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빈부격차 더 늘어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런 선진국 돼서 뭐 합니까? 어쨌든 제가 오늘 두서없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우리의 문제를 더 이상 남의 것에 의존해서만 해결하는 방식은 안 되고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하고 거기서 그 다른 사람들의 얘기들도 다 들여오지만 우리 스스로 뭔가를 좀 만들어내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기여도 좀 하고 이러는 생각도 좀 해야 된다. 우리는 너무 이제 그 반도도 아니고 섬나라잖아요. 그 안에만 묻혀서 해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우리가 세계랑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컸잖아요.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보상, 그거 우리한테 물건 팔아준 나라 애들에 대한 보상 이런 책임의식도 좀 있어야 된다. 그건 무슨 아주 작게는 상인의 양심이라도 적어도 적어도 그래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좀 두서없이 해봤습니다. 자, 찬 선생님 혹시 마지막 워낙 그 메타적인 얘기를 많이 하셔갖고 그렇죠. 수습이 안 되나도 말을 말씀하셔갖고 근데 어쨌건 생태와 인간 또는 뭐 생물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산다는 것이 농업노동시대로 돌아간다는 뜻은 물론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계속 그 물질적 성장을 계속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는 이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나를 공감하고 있으니까 이 물질적 생산을 늘리지 않는 사원에서 어떻게 순환 경제 속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가의 길을 이제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도 이 분배와 자원을 좀 더 공정하게 배분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그 세계 그 10% 세계 상위 10%가 세계 자원과 소득의 50%를 사용한다잖아요. 근데 세계 배출가스의 50%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과 자원의 불평등과 배출가스의 불평등은 똑같은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사실 해결해 나가기 시작해야 선진국으로서 우리가 도리를 다할 수 있지 않을까. 2010년도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얘기하고 20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으로 얘기하는 수학적 사기부터 하는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나라가 돼갖고는 진짜 세계적인 우선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코로나하고 싸우겠다는데 그래서 후진국을 돕기 위해서 백신 연합을 만들었잖아요. 코백스. 코백스 만들었는데 코백스의 거 훔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고 있고 훔친 건 아니죠 물론 가로채서 가로채갖고 지금 아프리카 2%도 못 맞았는데 가로채갖고 먼저 맞고 이래갖고는 진짜 뭐 BTS니 무슨 오징어가 무슨 문어가 돼도 그건 안 되는 거고 제가 최근에 울산에 한번 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컴퓨터 큰 건데 컴퓨터가 아니고 핸드폰 울산에 공업탑이 있는 거 아시죠 입구에 이 공업탑에 1962년도에 박정희가 그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일 때 그러니까 쿠데타를 하고 나서 만든 조직이죠. 그걸 갖고 63년도에 이제 민정이양을 해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62년도에 울산에 가서 울산 공업센터를 이제 만들면서 거기에 비문을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제2차 산업의 우렁찬 건설의 수레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
공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 검은 연기가 국민 민족의 희망과 천망의 눈앞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박. 빈곤의 허덕이는 결의 여러분 이렇게 가요. 아, 대박이다. 검은 연기가 대기를 검은 연기가 날 때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1962년이에요.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6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후진국답게 살아온 거고요. 문제는 이거를 그러네요. 극복하는 게 선진국다운 삶이 아닌가 그러네요. 하는 생각을 다시 얘기해볼 수밖에 없다. 내 생각입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건 여하튼 힘과 영향력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약탈자에서 이제 약탈 가능성이 있는 힘이 생긴 건데 그럼 그 힘과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시간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선진국다운 우리의 품위 또 우리의 어떤 품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네네. 뭐 무슨 어떤 뭘 해야 되고 선진국 됐으니까 네네네네. 뭐 해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그 기존의 삶에서 좀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해보자는 것을 네네. 선진국 됐다는 것을 핑계로 네네네.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아니 저는 되게 그 예, 뜻이 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우리 이제 모여서 좀 이런 이야기 좀 나눌 때가 되지 않았나.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하면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오늘 이렇다 244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